안녕하세요. 한양대학교 소화기내과의 전재원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커피와 건강에 대하여, 특히 커피와 간 건강에 대하여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커피 자주 드시죠? 작년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1인당 커피 소비량은 연간 2kg 정도로 우리나라 국민은 하루에 평균적으로 커피를 하루에 한잔 정도 마신다고 합니다. 매일 커피를 마시면서 몸엔 해롭지 않을까? 그리고 하루에 몇잔 정도가 적정할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았을 것 같은데요. 자, 오늘은 커피와 건강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커피는 7세기경 이디오피아에서 양치기 소년이 염소들이 붉은색 나무 열매를 먹고 잠을 자지 못하고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것을 보고 커피 열매가 잠을 쫓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 알려지게 되었고요. 이후 중세 수도원을 통하여 세상이 널리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커피를 마시게 되면 일시적으로 기분이 좋아지는 각성작용이 있죠. 그래서 커피의 어원은 아랍어로 카파라고 하는데요. 카파라고 하는 것은 아랍어로 힘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아마 커피를 마시게 되면 일시적으로 힘이 많이 난다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커피가 단순히 잠을 쫓고 일시적으로 힘을 나게 하는 효과 이외에도 많은 다양한 이로운 효과가 있다는 것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우선 적당량의 커피를 마시게 되면 당뇨병의 발생을 낮춘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하루 4잔 이상의 커피를 마시는 사람이 오히려 커피를 마시지 않는 사람보다 당뇨병에 걸릴 위험이 낮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비슷한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우리나라 성인 약 4만 8천 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보면 하루에 커피를 한잔 이상 섭취하는 경우에 간염증 수치가 낮고 고혈압, 당뇨, 콜레스테롤 수치가 낮다라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커피는 이렇게 다양한 역할을 할까요? 커피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카페인 이외에도 마그네슘, 폴리페놀, 크로젠산, 카페스테롤들을 포함하여 수백 개 이상의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점 때문에 커피는 카페인에 의한 각성 효과 이외에도 폴리페놀에 의한 항산화 효과, 크로젠산에 의한 항암 효과, 그리고 카페스테롤에 의한 신생혈관 억제 효과 등 매우 다양한 효과를 나타나게 됩니다. 커피를 좋아하신 분들에게 굉장히 흥미로운 사실이 한 가지 있는데요. 커피를 마시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전반적으로 사망 위험률이 더 낮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는 미국 국립암연구소의 연구진에 의하여 보고되었는데요. 커피를 마시는 사람이 심장질환, 호흡기 질환, 뇌졸중, 당뇨병으로 사망할 가능성이 더 낮았습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간이 좋지 않은 환자분들에게 술, 담배를 끊으세요 라고 말씀드리면 환자들이 자주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선생님, 저는 커피를 좋아하는데 커피는 먹어도 괜찮은가요? 커피도 끊어야 되나요? 라고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그럴 때는 저는 이제 크게 인심을 쓰듯이 네, 괜찮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하루에 두잔 내지 세잔 정도라고 하면은 크게 간 건강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리는데요. 이는 적절한 커피 섭취는 실제로 다양한 간 질환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보입니다. 술을 많이 마시는 알코올성 간 질환 환자에서 커피를 마시는 사람은 커피를 마시지 않는 사람에 비하여 간 기능 손상을 나타내는 감마 글루타밀 전이 요소, 우리가 GGT라고 많이 부르는데요. 이런 GGT 수치가 50% 낮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연관성은 남자에서만 나타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 만성 간질환을 가지고 있는 환자들에게 흥미로운 소식은요. 커피가 간암의 발생률을 낮추어 줄수 있다는 겁니다. 최근 기존의 여러 연구를 종합하여 분석한 결과에서 보면 하루에 두 컵씩 커피를 복용한 환자에서는 간암의 발생 위험도가 42%나 줄었다고 보도되었습니다. 커피의 이러한 항암 효과는
간암뿐만 아니라 대장암과 유방암의 발생 빈도도 낮추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러한 커피의 항암 효과는 커피에 포함되어 있는 항산화 물질을 포함한 다양한 여러 물질이 항암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커피의 효과를 이야기할 때 꼭 빠지지 않고 나오는 이야기가 한 가지가 있는데요. 이는 디카페인 커피입니다. 카페인을 제거한 커피도 일반 커피와 같이 간 보호 효과가 있을까? 라는 질문이죠.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커피에는 카페인 이외에도 폴리페놀, 크로젠산, 카페스테롤 등이 포함되어 있어 디카페인을 마시는 경우에도 항산화 및 항암 효과가 있어 간 보호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루에 몇 잔의 커피를 마시는 것이 안전할까요? 일반적으로 하루에 커피 두 잔 내지 세 잔의 커피는 비교적 안전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하셔야 될 것이 있는데요. 커피 한 잔에 포함되어 있는 카페인의 양이 달라도 너무 다르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커피 한 잔에는 130g 정도의 카페인이 포함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자판기 커피에는 카페인이 75mg이 들어있고요. 인스턴트 커피에는 약 40mg의 카페인이 들어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 커피 전문점의 카페인의 함유량이 브랜드마다 차이가 많아 뉴스화 된 적도 있는데요. 커피 전문점에 따라서는 커피 한 잔에 포함되어 있는 카페인의 양이 40mg에서 무려 300mg까지 매우 다양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부 제품의 경우에는 1회 제공량이 카페인 함유량이 300mg 정도로 하루 권고량 400mg에 거의 육박하는 것으로 있습니다. 그러므로 커피를 마실 때는 카페인의 함유량을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루에 적절한 카페인의 용량은 섭취량은 얼마일까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우리나라 국민의 카페인 1일 섭취량을 권고한 바에 의하면요. 성인은 400mg 이하, 임산부는 300mg, 어린이의 경우 체중당 1kg당 2.5mg 이하의 카페인을 섭취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인을 예로 든다면 커피 전문점의 커피는 약 3잔, 에너지 음료 캔은 4캔 정도, 액상 커피는 4개 반 정도가 이에 해당됩니다. 또한 아직 신체가 성장 중인 청소년인 경우에는 보다 주의가 필요한데요. 이런 경우에는 커피 전문점 커피인 경우는 약 한 잔, 에너지 음료인 경우에는 한 잔 반, 그리고 액상 커피인 경우에도 1.5캔을 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흔히들 카페인은 커피에만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최근 청소년들 사이에 인기가 좋은 에너지 음료인 경우에는 일부 1회 제공되는 카페인 양이 200mg을 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소아 청소년, 임산부와 같은 경우에는 또는 카페인에 민감한 사람들은 이러한 음료를 드실 때 주의를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카페인은 이러한 커피와 에너지 음료 이외에도 어린이들이 먹는 간식에도 적지 않게 들어 있습니다. 탄산음료 한 캔에는 36mg, 커피 초콜릿 한 개에는 34mg, 커피맛 아이스크림에는 약 30mg의 카페인이 함유가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35kg의 초등학교 학생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그 학생이 하루에 초콜릿 한 개, 탄산음료 하나, 커피맛 아이스크림을 하나 먹었다고 하면은 이미 하루 권장량을 넘어선 카페인을 먹게 되는 겁니다. 커피는 굉장히 많은 이로운 점이 있지만 커피를 많이 마시게 되면은 불안감이나 가슴 두근거림, 수면장애 등의 증세를 한 번쯤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과다하게 드시는 경우 심장 박동수가 증가하고 뇌세포가 과다하게 자극되어 불면증이나 불안 등의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고혈압 환자들은 카페인 섭취에 보다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에너지 음료를 하나에서 3캔 정도 마시면 수축기 평균 혈압이 3 정도 올라간다고 알려져 있고요. 부정맥의 발생 위험도도 높아집니다.
또한 장기간 카페인을 과다하게 섭취하게 되는 경우에는 폐경기 및 노년기의 남성에서는 골다공증의 위험이 높아지게 됩니다. 커피를 건강하게 마시기 위하여 한 가지 알아두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의 당 섭취량이 폭발적으로 증가되고 있는데요. 과도한 당류 섭취는 비만, 고혈압, 당뇨병을 유발합니다. 단순당, 특히 그 중에서도 과당은 가공식품이나 음식 첨가물에 많이 들어가 있는데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국민건강영양조사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민 하루 평균 당 섭취량은 2008년에서 2010년에 와서 23%나 증가하였습니다. 주로 가공식품 섭취료가 당류 섭취 증가의 주요한 원인이었는데요. 여기에 가장 큰 주범은 커피와 함께 섭취되는 설탕과 시럽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가능한 커피를 드실 때 설탕이나 시럽의 양은 적게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정리하여 말씀드리면 하루에 두 잔에서 세 잔의 커피는 당뇨병과 간질환에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나친 커피의 섭취는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과다 하루에 4잔에서 5잔 이상의 커피는 드시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